먹어야죠. 간장새우 한번 먹어봐야죠. 저는 안 먹는 게 응? 뭘 먹어요? 많겠죠, 양이 이렇게 두개만. 아, 충분해. 충분합니다. 네, 네. 대학로 근처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네. 연극 포스터나 공연 맞아요.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어요. 여기 이제 성균관대학교도 있고 여기 이제 그 서울대 의대도 있지만 여기 방송통신대학교도 네, 있어요. 네, 네. 네. 조금 가면 한성대학교도 바로. 한성대학교도 네. 바로. 제 친구 이제 한성대학교 졸업하는 김창규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 유키즈에 너무 나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꾸 갈 때마다 지인들 이름 실명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 죄송합니다. 아, 얼마 전에 또 우리 김수영 선배님도 저희 촬영하는 걸 보셨대요. 어, 그래서요? 선배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어. 얼마 전에 운전하고 집에 가는데 아, 음식 나왔네. 아, 네. 아, 근데 진짜 때마침 잘 오셨어요. 제가 지금 토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야, 그러면 한번 네네. 네. 아, 이렇게 해서 먹는구나. 새우를 올려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다가. 아, 이게 버터가 들어가서. 아, 솔직히 저 간장새우 좋아하는데. 네, 저 뭐, 까서 드세요? 먹는 걸 귀찮아요. 하나 까드려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아, 이게 또 까는 맛이 있는데. 까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엄청 까는 거 좋아합니다. 남창희 씨하고 저 무지하게 까신다면서요. 이거 하나 드세요. 아유, 고마워요. 제가. 일단 제가 얹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도 새우가. 맛있죠? 맛있죠? 네, 이거 간장 올려서, 새우 올려서. 아우, 시원하다. 이제 끓어오르네. 예, 예. 네, 조금씩만요. 요런 또 찌개 샤브샤브는 처음 먹어보네요. 익은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붉은 기 있는데요? 소고기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도 조금 이건 확 익혀 먹어야죠.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자, 그럼 우리 정규 씨 또 자기님도 저희가 한번 복적으로 한번 아 차돌찌구이 예 네네 한번 먹어볼게요. 이 아주 저 이 시간 되시면은 아주 우리 그 정규 씨 자기님들이 아주 미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아유 맛있다. 특이하다. 아 근데 저는 약간 좀 이렇게 감질 나네요. 밥 한 술씩 딱 해가지고 이거 어묵 얹어가지고 저 이거 안 드세요? 저는 어묵도 흰밥에 먹는 거 좋아하는데 어 어떨지? 아 이거 둘이 먹다가 진짜 하나가 죽으면 알 수 있겠죠? 아니요 문산 네. 가야죠. 아, 문산 가야죠. 먼저 가야죠. 서둘러서. 네. 일단 고기만 빨리 저거 마무리 짓고 네.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